현대사회는 광고를 할 때 지나친 과장이나 허위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 맥주, 전자제품 등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광고를 보면 광고가 반드시 올바른 정보만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상품이 다른 회사의 상품보다 특별하게 우수하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반대로 다른 회사의 상품 광고를 보면 역시 그들도 똑같은 선전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상품과는 관계없는 포장이나 디자인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은 일이 관습되어 오히려 좋은 판매 방법이라고까지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담배 광고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맛있게 피우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이 광고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 아름다운 아가씨와 담배를 피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탈무드는 이와 같은 판매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소를 팔 경우 다른 색을 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도구에 색깔을 칠하여 새 것으로 보이게 위장하는 것도 금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를 속일 목적으로 상품에 색깔을 칠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이다. 탈무드에는 어떤 늙은 노예가 머리에 염색을 하고 얼굴에 화장을 해서 자신을 젊어 보이게 하여 사는 사람을 속였다는 얘기가 실려 있다. 또 과일 가게에서는 신선한 과일을 오래된 과일 위에 올려놓고 파는 것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탈무드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그 지방에 상식적으로 통하는 관계 이상으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과일을 따는 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 그 노동자가 일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과일을 따먹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